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청주 가덕면의 펜션 같은 절집, 마야사로 함께 가보시죠. 악의 목과 머리가 기울어져 걱정하는 사경과 사두,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낭만 자전거길에 호수, 스카이워크까지 만날 수 있는 춘천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은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희선 씨도 혹시 양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양파 너무 맛있죠? 네. 달달하고 양파 절임 같은 거에 먹으면 참 시원하고 좋은데 자, 이렇게 달달하고 맛 좋은 햇 양파가 한참 수확철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 양파값이 폭락을 해서 농사지은 분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땀 흘려지은 그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할지 가늠이 그렇죠. 안 되는데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범농협 양파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전 직원이 1인당 15kg씩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네. 구매를 좀 독려를 하고 네. 그리고 식당, 구내 식당에서도 1일 1 양파 반찬을 이렇게 메뉴로 꼭 편성해서 넣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금요 장터를 통해서 특가 판매를 하고요. 도내 농협 은행 52개 전 영업점에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14톤가량의 양파를 또 사은품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양파 소비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네. 자,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청주시 내수읍이라든지 제천시 한수면 그리고 보은군 탐부면 등에서 해마다 3,000톤의 양파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정말 이왕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라도 네. 더더욱 맛 좋은 양파를 더 좀 많이 좀 사서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기 요즘 덥다를 좀 넘어서 약간 후텁지근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살짝 들어요. 에어컨 혹시 혜선 씨도 에어컨 켜세요? 이미 켰죠. 아, 이미 켰고. 어젯밤에도 켰습니다. 밤새. 네. 수진 씨도 에어컨 요즘 좀 가동 시작하셨죠? 네, 그럼요. 낮 동안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이는 못 살겠던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 주세요. 네, 6월의 끝자락에 들어서니 더위의 기세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역이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더위와 함께 오후 시간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모두 높아지는 만큼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선선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충주, 증평이 17도, 괴산과 옥천은 16도, 보은은 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살펴보면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한내질은 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을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더위는 목요일쯤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또 일부 지역에는 가장 심한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성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성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집을 다녀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과제넉하고도 잔잔한 분위기가 있는 집인데요. 네. 외국인들은 한국에 놀러오면 이 분위기의 매력에서 많이 찾는 바로 절집입니다. 그렇군요. 오, 절집. 네. 아, 사실 그 독일 청년 있잖아요. 방송 많이 하는 그 다니엘 린데만 씨. 그분 같은 경우도 이 한국 사찰 절집의 매력에 확 빠졌다는 얘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절이 있는 집 풍광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풍광이 좋은 곳에 절이 많았지만요. 요즘은 펜션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오늘 이분은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조화롭게 만든 그런 절집에서 그러니까 펜션 같은 절집에서 이렇게 직접 집을 짓고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집일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너른 산자락에 평온하게 자리 잡은 절집. 나무로 만든 자그만 정각엔 산신령이 살고, 현대적인 건물의 갤러리와 테이크아웃 카페까지 갖춘 이곳. 과연 절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리. 모내기를 한 들판 사이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곳에 마이맨션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분은요, 독특하게 스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스님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으로 집을 지었는지 구경 가보시죠. 와, 나무도 좋고. 상수리나무 오솔길을 지나 스님의 절집 안으로 들어서니 입구에 자리한 모던한 느낌의 카페가 먼저 눈길을 끕니다. 대웅전이 앉아있는 정갈한 앞마당을 보면 영락없는 절집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카페와 그 옆에 2층으로 지은 갤러리와 교육장까지 있는 걸 보면 예사절은 아닌 것 같죠?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 펜션 같은 절집의 주인,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입니다. 숲 사이사이 뺑 둘러선 크고 작은 건물이 총 9채. 마야사는 2012년 5월에 창건한 조계종 산하의 작은 사찰입니다. 소박하지만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이 집의 절집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대지면적 9,917제곱미터, 연면적 1,176제곱미터로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 어린이 법당과 템플스테이관, 카페와 갤러리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까요? 현진 스님은 청주 관음사 주지로 오랫동안 일하다 7년 전 도시를 벗어나 시골 마을에 절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스님, 사실 마이맨션에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또 보러 온 건 처음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 마야사는 제가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이곳에 절을 이렇게 짓게 되셨어요?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한번 조성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사찰의 컨셉은 좀 펜션형 사찰? 어떻게 절이랑 펜션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공간일 수 있지만 또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사찰을 어떤 기도하는 장소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을 쉬어가는 또 그 번뇌 한 가닥을 내려놓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해본 거죠.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스님이 생각하신 절의 컨셉인 것 같아요. 펜션 같은 새로운 절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꽃길 따라 올라가니까 또 오밀조밀 재밌잖아요. 네, 또 기분도 좋아요. 꽃길을 걷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꽃길만 걸어라. 아, 꽃길만 걸으시고 저도 걷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예불 할 수 있는 그런 확 트인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웅장하고 딱 트이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산신각이에요. 산신각. 네, 우리가 흔히 뭐 산신님 하잖아요. 그래서 산신님을 모신 그런 건물인데 소박하면서도 왠지 좀 통나무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나무를 이렇게 따고 있어요. 네. 산신각은 한국의 토속신인 산신. 이 마을과 절을 지켜주는 신들의 집인데요. 전통 방식의 산신각과 외관부터 많이 달라 보입니다. 자, 이 건물은 전체가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조가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래요? 네, 컨테이너 박스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다 붙인 겁니다. 정말 뭐 보통 나무로 짓는 비용보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비용이 들지 않죠. 공사 기간도 빠르죠. 네,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네. 나무로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산신가. 네. 그쵸, 옆에는 뭐예요, 선생님? 옆에는 이제 네. 우리 중심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구경 가봐요. 가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산신강 옆으로 전통 사찰의 위용을 간직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웅전 안에도 스님의 개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진짜 멋있는데요. 네, 여기는 그야말로 불교의 전통 양식으로 건축을 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에도 웅장하고 멋있는지 궁금해요. 아,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여기가 이제 법당 안이에요. 굉장히 예, 단층도 되어 있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 저 눈에 딱 띄는 게 저 등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 등은 제가 직접 디자인했는데요. 아, 직접요? 예, 한 송이의 연꽃을 나무로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정말 그 연잎이 아주 사실적으로 살아있고 또 연밥이 있는 곳은 전구를 넣어서 저렇게 이제 연등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죠. 와, 나무로 직접 해서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게 보면 이 전체적인 그 법당 내부의 천정이 네. 마치 큰 연밭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마치 이 연밭 안에 네. 연꽃 향기를 맡으면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 연출을 한 거죠. 법당의 천정은 화려한 나무 장식을 없애고 간결하면서도 넓은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님의 거처로 이동해 볼까요? 식당과 나란히 붙어있는 이 공간이 요사채인데요. 이 절집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요사채를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스님이 생활하시는 공간이죠? 네. 아마한테는 공간이었는데 오늘 영광이에요. 특별히 보여드리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우와. 이제 공간입니다. 야, 와 처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창문 넓으니까 시원해 보이고요. 네. 안에서 밖을 다 조망할 수 있고, 네. 또 여기서는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제 좀 문화적인 좀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도를 즐기시는 그렇죠. 공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쭉 편안한 느낌. 뭐 이렇게 또. 이거 좀 독특한데요? 예, 불화도 하나 걸어 놓아가지고 그냥 좀 아트, 좀 갤러리 같은 느낌을 좀 주었죠. 보통 TV가 많이 걸려있는데. 그렇죠. 스님 방이어서 뭔가 느낌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제가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차도 마시고 또 독서도 하고 뭐 책이 엄청 많아요.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 이제 공간이죠. 여기 또 이렇게 불상도 있고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절집을 만들고 싶었던 스님은 해마다 필요한 부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제각각 다른 건물들은 모두 회색으로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펜션 같고 좀 독특한 느낌의 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2층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할 때도 이 전체의 이 지형과 좀 조화를 이루게 집을 짓자. 그래서 건물 하나라도 너무 튀게 하지 말자. 전체적으로 보면 회색 톤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눈앞에 있는 건물도 옆 건물도 회색이에요. 근데 절이랑 회색이랑은 저는 건물이 회색이라고 조금 생소했거든요.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색이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 색깔도 그러네요. 회색이잖아요. 또 회색이 가장 고급진 색깔이에요. 그레이 색을 소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모델이다. 어,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도 진정한 모델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 뭐 빨간색, 노란색 집에 있다 생각하면 너무 좀 예, 너무 튀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네. 그런 건물이다. 아하.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사찰 같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펜션 같고 어떤 분은 같은 그냥 뭐 수련원 같고 네. 예, 그런 느낌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정서나 취향에 맞게끔 그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뭐 힐링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초록빛 숲속에 자리한 회색톤의 건물들은 자연의 풍경과도 잘 어울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기 공간 소개해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네, 궁금해요. 저기 네. 회색 건물이네요. 그렇죠. 2년 전 스님은 이 절집 안에 전통 찻집 대신 카페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이것도 스님이 다 직접 가꾸신 네, 거예요? 매일 가꾸고 매일 풀 뽑고 관리하죠. 부지런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정원 관리. 꽃과 나무가 사철 아름답게 피고 지는 작은 정원을 지나면 커피향이 좋은 카페가 나오는데요. 스님의 안목과 감성이 반영된 이 카페는 마야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네요. 넓은 창을 통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사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 공간은 정말 제일 내가 절에 왔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의 느낌이 제일 안 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네. 그 새롭게 신축하신 거예요? 여기는 원래 농가주택이었죠. 네. 기존에 살고 있던 이제 주민분들이 그 새 가구가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카페 건물도 역시 그때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교육관과 갤러리로 쓰는 건물을 비롯해 총 9채의 건물 중 3채를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덕분에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신축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엄청 절감되죠. 절반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토목공사, 뭐 기초공사, 그 다음에 전체 뭐 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안방이 있던 곳이었죠. 여기를 벽을 하나 잘라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카페 분위기를 연출을 한 거죠. 오늘은 펜션 같은 느낌을 주는 특이한 절집을 만나봤는데요. 저마다의 개성과 꿈을 담은 마이맨션처럼 수행하는 스님의 철학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마이맨션, 마야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네, 저한테 집은 수행 공간이자 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장소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늑하고 편안해진 공간에서 번뇌도 좀 내려놓고 또 인생의 묵은 어깨도 좀 가벼워지면 그게 바로 이제 집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로이면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은데 오늘 스님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 쫙 내려놓고 차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쉽게 들어와 쉴 수 있는 집. 마야사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스님의 마음이 담긴 현대식 절입니다. 전통과 격식보다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 치유의 공간. 따뜻하고 소박한 오늘의 마이맨션. 어떠셨나요?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태어난 펜션 같은 사찰. 마이 맨션.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이맨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마이맨션의 영역이 넓어지는 이제 정말 절집까지도 들어오니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펜션 같은 절집 콘셉트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절은 종교를 분문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절하면 울긋불긋한 단청들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네. 이 마야산 딱 겉모습 볼 땐 절이 맞나 할 정도로 종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좀 이렇게 근엄하고 경건한 느낌까지 있어서 아, 절은 절이구나라는 생각에 두 가지 매력이 다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인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 없이 그냥 뭐 커피 마시고 꽃 보고 그림 보고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종교적인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컨테이너로만도 이제 산 생각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황토와 또 그 나무 와 황토 벽돌로 지어져서 좀 전원주택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되게 구상을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통 사찰에는 사실 좀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시골에 아예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때로는 절에서 듣는 게 한 시간의 법문보다는 꽃과 나무가 위안이 많이 된다는 생각에 여백의 미를 이렇게 또 가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사실 그 마야사 자체가 새로 지어진 절이기 때문에 마야 하면 우리 저기 왜 가수 마야 갑자기 나보기가 이름도 외우기가 쉽고 근데 마야사 그 이름 자체가 아까 보셨지만 2012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무려 9채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리모델링 원가주택 리모델링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마야사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마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공사 기간이나 뭐 공사 비용이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좀 절반으로 된다는 좋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 소박하고 따뜻하지만 보신 것처럼 카페, 뭐 갤러리, 템플 스테이에다가 교육관까지 정말 말 그대로 신개념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이맨션 개인적인 용도보다는요.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좋은 집, 멋진 집에 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네.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마이맨션이 유튜브 아주 개인적인 공식 채널이 생겼습니다. 와!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맨션의 아름다운 집들을 보시려면요. 마이맨션 공식 채널로 들어오시면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예전에 이제 안녕 MBC 충북 저희 채널에 함께 있었다가 이제 분가해서 마이맨션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집도 정말 구경 너무너무 잘했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볼 집도 마이맨션 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정일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와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니다. 보기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1번 호텔, 2번 펜션, 3번 펜슬, 4번 펜싱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답 너무 쉽게 보이죠? 보통 여기 가면 저기 고기 구워 먹으러 가기도 하고 여기 그죠? 맞아요. 네, 편하게 내 집까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행의 추억입니다. 혼자 떠났던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첫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네요. 가족과 함께 여행 될 수도 있겠고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행은 정말 뭐 다 추억을 쌓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또 즐거웠던 추억들 오늘 정답 잊지 마시고 정답과 함께 꼭 두루두루 보내주시고 사진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태어난 지 석 달 된 신생아 엄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난이 엄마입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아기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반드시 눕혀놔도 왼쪽으로 기울고 짱구 베개를 하고 똑바로 눕혀도 어느샌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았는데
자꾸 더 크게 기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 때문인지 뒤통수도 비대칭이에요. 한쪽만 납작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우리 아가 목과 머리를 반듯하게 가누고 두상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는 사경과 사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삼결된 신생아는 저기 그림도 귀엽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아기가 귀여운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재활의학과 라종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경과 사도 사실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긴 한데요. 이런 아기들이 좀 많은지도 좀 걱정스럽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네. 사연 중에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증상은 사경 네. 그리고 뒤통수가 비대칭인 것은 사도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네. 사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목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네. 예, 머리가 그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사경. 예. 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정수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측경. 네.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정경.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으로 질환명을 붙이게 되면은 예. 질환명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여러 방향이 한꺼번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칭적 구조인 두경부의 대칭성이 상실된 상태를 사경이라고 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름을 따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이 하나 더 나올 건데 곧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네. 요 왼쪽 그림처럼 그 두경부가 대칭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네네. 대칭성이 많이 상실돼 있죠. 아마 사연의 아기도 이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증상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사두는 그 다른 그림처럼 예. 그 두상이 대칭성을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이것도 사경처럼 방향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그림은 사경에 네. 관련된 이거는 사경에 예.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각도가 네. 이제 20도, 50도 더 이제 심한 경우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나오는 예. 것처럼 그 두 번째 그림처럼 좌우 길이가 틀려서 비대칭이 되는 경우 사두 그리고 전후와 좌우의 길이 비율이 일정 이상 큰 경우는 단두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개골의 대칭성이 상실된 상태는 사두라고 하고 네. 그 방향이랑 비율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두가 있는 아이는 사경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의 아기도 그런 경우로 보이고 아마도 사경이 사두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먼저 사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경이 네네.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사경은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에 왜 생기는지 이야기하려면 그 분류를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먼저 사경은 근육 때문에 생기는 사경과 근육이 아닌 원인 때문에 생기는 사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성 사경은 다시 선천성이랑 비선천성으로 나뉘고 비근육성 사경은 각자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비근육성 사경 원인 중에 우리가 제일 크게 만날 수 있는 게 흔히들 사시라고 부르는 그 안구 근육질환. 그것 때문에 사경에 오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경추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척추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도 사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비근육성 사경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빠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럼 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사경의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대부분은 근육으로 인한 사경의 원인입니다. 네. 문헌마다 차이는 있는데 90% 이상이 근육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육성 사경은 그 출생시부터 생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비선천성 근육성 사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뭐 생후 4개월에 병원에 와도 보호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3개월 이전에 고개가 기울어진 경우도 있어서 예.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선천성이든 비선천성이든 그 치료의 핵심이 되는 근육은 같기 때문에 예. 그 너무 구분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근육성 사경 이게 말씀하시니까 근육이라는 게 어떤 뭐 목 근육을 말하는 건가요? 네.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예. 그림에 보이는 요 근육이 흉쇄 유돌근인데요. 자, 그림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근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 옆쪽을 덮고 있는 큰 근육인데요. 예. 근육성 사경은 요 흉쇄 유돌근이 두꺼워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 흉쇄 유돌근인가요? 왼쪽 흉쇄 유돌근에 문제가 생기면 정수리는 왼쪽으로 예, 그리고 예. 얼굴은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복합적인 방향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흉쇄 유돌근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흉쇄 유돌근이 왜 두꺼워지고 짧아지나요?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그 몇 가지 유력한 가설들이 있는데요. 예. 제일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가지고 양쪽 흉쇄 요돌근 발달이 다르게 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가장 지지를 얻고 있고요. 그 특히 사경 환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쪽과 같은 쪽 고관절에 기형을 보이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좀 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이가 질식분만할 때 모체에서 나올 때 이렇게 고개를 틀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흉쇄 요돌근이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고 보는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도 왜 한쪽 자세 한참 하고 있으면 거기 막 뭐 삐뚤어지거나 뭐 잘못되잖아요. 아기도 똑같아요, 진짜. 예. 자, 이렇게 근육성 사경일 가능성이 일단은 아까 90% 정도까지 높다고 하셨는데 근육성 사경은 그러면은 뭐 병원 가면 어떤 과정, 어떤 검사를 거쳐서 이게 확진을 받게 되나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학적 검사를 먼저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서 선천적인 그 척추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럼 비근육성 사경이 될 만한 원인이 없는지 확인이 되면 이제 근육성 사경 중에 어떤 분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통증이나 뭐 그 방사선 누출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안전하게 흉쇄 요돌근의 종괴가 있는지 두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천성 근육성,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선천성 근육성 사경 중에 종괴형 하나의 초음파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흉쇄 요돌근의 둥근 모양의 종괴가 있고 양쪽 근육의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그림은 비선천성 근육성 사경 하나의 사진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직 그림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게 비선천성 근육성 사경 하나인데 뭐 종괴도 관찰되지 않고 양쪽 근육 두께도 한 2mm 내외 정도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근육성 사경은 뭐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최근에는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하는 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고 치료에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히 3개월 이내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된다니 일단 다행이네요. 그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 안 가도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게 치료를 안 해도 나아지는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연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고요. 문제는 치료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낫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체적인 비대칭도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소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사실 그 저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릴 때 뭔가 여기 이렇게 그 비대칭이 있으면 자라나면서 왜 커서 왜 아우 난 그냥 허리가 원래 아팠어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 아이마다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전신적인 근육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려면 치료사랑 환아의 1:1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치료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치료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마 영상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 저 인형은 왼쪽 사경, 그러니까 좌측 쪽으로 정수리가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그 흉쇄 요돌근과 그 주변 근육을 늘려주는 신전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흉쇄 요돌근이 두꺼워져 있지만 오히려 힘은 약한 경우가 많아서 그 근육을 강화해주기 위한 그 흉쇄 요돌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체까지도 만져주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그 몸통과 사지의 대칭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대칭 운동을 시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 과정에서 양쪽의 발달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은 그 발달 자극 치료도 함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온 것은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좌측 사경 하나에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게 그리고 턱은 좌측 턱에 닿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 사경 애들은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태에 맞춘 조절이 필요하고 과하게 스트레칭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1:1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치료 기간이 좀 소요가 될까요? 네, 어떤 종류의 사경이냐에 따라 틀리고 그 아이들 개개인마다 치료 기간의 차이도 있지만 근육성 사경인 경우에는 대부분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이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애들에 따라서 낯을 많이 가리거나 심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심하게 우면 머리도 못 잘라요, 사실. 애들은. 자, 이제 사경에 대해서 쭉 살펴봤던 것 같고, 이제 사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사연의 악역은 사두가, 이제 사경이 사두의 원인이다, 이런 표현을 아까 잠깐 해주셨거든요. 사두는 왜 생기는 건가요?
예, 그 사두는 사경이 있는 아기에서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고개를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니까 두개골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게 돼서 대부분 사두의 원인은 사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경이 없이 사두나 단두가 발생한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때는 두개골 조기위압 증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요즘 엄마들은 머리 모양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다들 너무 이제 관심들인데 이 사두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사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치료는 가능하고 머리를 대칭적으로 자라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생후 8개월이 지나서 시작을 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는 사경의 치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사경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은 사두의 악화 속도는 굉장히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세 유지법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악화를 막아주고 많이 심한 경우에는 두상 교정모, 그 소위 말하는 헬멧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집에서 뭔가 자세 유지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자세 유지법은 그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좀 큽니다. 예. 그 뒤집기 전, 그러니까 생후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좌측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엎드려서 놀게 해주는데 이때 보호자가 꼭 계속 같이 있으면서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처럼 머리가 튀어나온 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눕혀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수면 중에 또 주기적으로 머리를 좌우로 굴려주는 것도 또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좋은 건가 보죠? 네. 그렇군요. 사두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잘 엎드려 있을 수 있죠. 네. 간혹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두상 교정모의 경우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되고 또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두상 교정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됐고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 3D 측정 방법이 더 정밀해져가지고 맞춤 제작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생후 6개월 이전에 시작을 하고 생후 8개월이 지나서 시작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부모가 이걸 좀 눈치채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네. 그 내원한 어머니들 중에 사경 애들 어머니들이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줄 알고 굉장히 크게 슬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경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빨리 병원에 오시면은 근육성 사경이면 대부분 치료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마다 상태가 틀려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아이 상태에 맞게 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지도가 꼭 필요하니까 근처 재활의학과 병원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경과 사두 요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재활의학과 라종희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 예방과 흰다리 교정에 효과적이고 집중력과 균형감각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작 독수리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바르게 쓴 자세에서 우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바닥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손을 한 바퀴 꺼서 손바닥 왼손 오른손을 서로 밀어내주실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에 내려주고 쇄골을 옆으로 늘려주실 거고요. 우리 이제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균형을 잘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구부리면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꽈서 발등으로 발목, 종아리까지 감싸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허리를 펴서 앉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호흡을 다섯 번 해주셨으면 일어나 발, 다리를 불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오른팔 위에 왼팔을 올려서 팔을 한 바퀴 꺼줘서 손바닥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하는 동안 손바닥끼리 더 밀어내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주실게요. 왼쪽 다리에 체중을 이동하고 중심이 잡혔으면 오른 다리를 가볍게 떼어내서 오른발 왼쪽 다리를 감싸 안아줄게요.
골반과 어깨가 일직선인가 정면인가 체크해 주실 거예요. 두 손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끌어올려 스트레칭 해주며 허리를 곧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일어나 다리 풀고 발 풀러서 우리 동작 유지 자세에서 호흡 다섯 번 해주시고 10회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선 선생님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네. 다음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 탈 때도 이게 너무 더우면 좀 맞아요. 타기가 좀 어려울 힘들어요. 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편견을 좀 깨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춘천입니다. 낭만적인 자전거 길의 호수 또 스카이워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춘천으로 떠나보시죠. 영화 속에서도 만나고 음악 속에서도 느끼고 영화와 음악 그리고 춘천. 춘천에서 자전거 한번 타보실래요? 춘천의 관문인 춘천역.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통해 춘천에 도착하는데 제가 그동안 춘천의 소식 요정으로요 이곳저곳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오늘만큼은 춘천의 라이더가 돼서 허벅지를 단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하는데요. 네. 춘천 혹시 자전거 도로 지도 이렇게 따로 있나요? 그럼요. 춘천에 자전거 타기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여기 자전거 지도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춘천 곳곳을 알려주는 지도 가운데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 자전거로 만나는 춘천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코스가 진짜 많네요. 네. 자전거가 없어도 걱정 없다. 곳곳에 마련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경력, 신체 조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자전거로 춘천 한 바퀴 돌아볼까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제대로 만끽하는 의암 순환 코스. 이름하여 낭만 자전거길 되시겠다. 거리는 30km. 춘천역에서 출발해 봉지천 방향으로 가가가. 녹음이 우거진 봉지천에 도착했다. 춘천 시민들의 휴식처인 의암공원.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는 더 좋은 호수 사이로 공원 사이로 사뿐사뿐 페달을 밟아본다. 푸른 나뭇잎으로 뒤덮여 온통 시원한 나무 터널이다. 나무가 뿜어내는 맑은 공기로 까지 상쾌해지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힐링 로드. 사실 오늘 같은 날씨에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막 땀 벙벙일 것 같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요. 근데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 이렇게 숲속의 그늘을 만나니까요 자연 에어컨을 만난 듯한 느낌이에요. 우, 시원하다. 상쾌한 바람과 시원한 그늘, 푸른 자연까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그야말로 행운이 아닌가. 본격적인 호수 위 라이딩이 시작됐다. 시내를 벗어나 의암댐 쪽으로 향한다. 콘크리트 건물 대신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 덕에 힘이 드는 줄도 모르는데 물과 숲이 어우러져 더위도 잊는다. 페달을 밟을수록 도심과 멀어지고 오롯이 마주한 춘천의 자연. 호수 위를 가로지르며 제대로 물 위를 달리는 연희씨. 그 길 중간엔 춘천을 즐길 수 있는 명소에 도착하는데 바로 의암 스카이워크 되시겠다. 이곳은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아닌 의암 스카이워크. 의암호 코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의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오면요 춘천의 명소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스카이워크 역시 춘천의 명소잖아요. 오늘 이렇게 의암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요 저에게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호수 위를 건넌다. 출렁이는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건넌다.
물 위를 걷는 듯 짜릿짜릿하다. 이야, 이런 환상의 코스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 의암댐을 돌아 춘천 서면 방면으로 들어서면 속도 업! 질주 본능이 마구 깨어난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 라이더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이렇게 물을 보니까요, 짜릿한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낚싯대만 있다라면 여기서 낚시를 할 텐데. 아, 일단 여기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뿅! 어이구, 그러셨어요? 뭐가 잡혔어요? 연어. 연희 씨, 여긴 바다가 아니야. 이거 좀 뭔가 묵직한 것 같아요. 참치도 아니야? 언제 잡히는 거야? 이런 번지수 잘못 찾은 연희 씨, 이대로 한번 보여줘봐. 요거는 게 맞을 것 같아. 안쪽이 물 위에 노는 고기 안 보이죠? 성어 빙고! 의암호 자전거길의 백미, 환상의 코스다. 호수 위로 난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 착각이 드는 산과 강을 옆에 끼고 달리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경치에 취해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천천히 유유히. 왠지 이곳에서는 조금 느리게 페달을 밟아도 좋을 것 같아. 특히 이 구간은 차를 타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라이더들을 무한정 유혹하는 달콤 로드. 연예 씨도 춘천 자전거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다. 자전거 종주를 스탬프로 확인하는 무인 인증센터. 종주 수첩 대신 손등에 도장 광! 의암호 순환코스 종주 인증. 짠! 시원한 강바람을 몸에 싣고 자전거 두 바퀴에 낭만을 싣고 떠난 춘천 자전거역. 여러분도 한번 자전거 타고 달려보실래요? 나도 달리고 싶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와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펜션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163님, 6930님, 5947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1163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정답 2번 펜션입니다 하시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 놀러 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꼭 놀러 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6930님. 아내와 결혼하고 첫 캠핑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장비 준비부터 세팅까지 너무 힘들었으나 창공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자면서 힐링이 된 추억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예, 파란 창공의 사진까지 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캠핑이 처음 가면 너무 잘 이게 마음 생각 같지 제주도까지. 않아요. 제주도까지. 그러니까요. 멋진데요? 또 아내 데려갔는데 이게 끙끙대면서 못하면 남자 그렇죠. 입장에서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잘 다녀오셨네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7님이세요. 사춘기 아들과 함께 둘만의 여행을 떠났던 여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눴던 여수 여행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하셨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여수가 멋지게. 여수가 맛집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맛집도 많고 자녀분과 함께 좋은 추억 여행 다녀오셨네요.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고령화 사회가 이제 늘어만 가는 걱정, 치매 예방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 그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 교육을 받은 생활관리사가 75세 이상 독거노인 댁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고요. 치매 예방 체조 이것도 같이 해주고 특히 이제 인지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워크북 활동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홀몸 노인이나 이제 뭐 가족들의 치매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해당 시군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하시면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조선시대 우리 선조 선비들의 그 인기 유람지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명승지입니다. 화양구곡 여러분 아시죠? 네. 화양구곡을 함께 역사 여행 떠나볼 거고요.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아프리카 음악. 예, 굉장히 또 좀 낯설잖아요. 왠지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프리카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코맘 쏟아 가득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